네, 앞서 보신 대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거짓말은 일관되고도 또 치밀했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와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거짓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15차례나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지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일축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직무를 봤습니다. 15차례에 걸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시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와 저녁에 각 한 차례씩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동안 모아둔 보고서를 받아봤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거짓 증언이 계속됐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본인밖에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일 행적을 10분 단위로 써내면서 온종일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시경쯤에 집무실로 가시는 것 같았고 저는 이제 근무를 따로 하니까 있었는데 서류가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대통령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헌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윤전추 전 행정관을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런 거짓 증언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